되는 거 같아요. 댓글이 한 번도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? 잠시만. 이거 방금 거 새로 고침. 아직 지금 인터넷 환경이 막 좋지 않아서 지금 안 들어 못 들어오신 것 같은데. 영상이 있습니다. 이건 아니죠. 영상이 있습니다. 지금 영상은 있긴 해. 지금 라이브가 지금 안 뜨긴 하는데. 나갔어요. 이제 나왔습니다. 이제 들어오나 보다. 눌러봐봐. 그 설명 들어가셨나? 어? 안 들어왔죠? 뭐, 라이브가 종료됐대. 다시 해야 되나? 예, 지금 인터넷. 아니야, 지금 들어오고 있어. 지금 댓글 올라오고 있어요? 댓글 올라오는. 아 그래? 그래 뜨면 들어가면 될 것 같아. 아 올라온다. 누가 한번 해볼래? 다시? 아 지금 또 올라오고 있어. 아니 우리 쪽 인터넷이 느려서 그런 걸 수도 있어. 그렇지 여기 인터넷이. 이게. 저거 맞는 거 아니야 과연? 맞지. 중심 괜찮아. 아니 이건 방금. 일단 오신 거 같으니까 인사드릴까요? 네. 그래. 자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 셋 박. 자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아 맛있네 이거. 아. 맛있어요? 위로 와주면 된다. 맛있어. 아, 아래로는 안 됩니까? 아, 너무 진심이 나와버렸네. 오케이. 아무튼 어떠세요? 얘기 좀 해보자. 목이 너무 아프다. 말 못해. 아니요 아까 소리를 너무 많이 줄었더니만 아 목이 근데 무대들이 되게 재밌더라고요. 아 비치즈 멋있던데요? 라이브 너무 잘하시는데? 그러니까 비치즈 보여 멋있더라. 너무 좋은 공연 많이 봐가지고. 맞아요. 아무튼 사실 또 이렇게 또 아미러브 덕분에 또 다시 한번 도전했는데 뭐 아쉽게 상 못 받았지만 그래도 되게 큰 의미가 있는 또 자리였으니까. 그래 아니 네. 뭐 놈이 된 거 만들어 지금 두 번째니까. 네. 그럼요. 좋은 경험을 한 거예요. 솔직히 진짜 좋은 무대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네. 약간 자극을 되게 많이 받은 것 같아요. 경험 이런 소중한 경험을 언제 보겠습니까? 아니 우리가 이렇게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. 대단한 일이에요. 전혀 슬프지 않아요. 누가 슬퍼했어요? 열심히 한 거죠. 제가 좀 슬퍼가지고. 그래요? 나 근데 자기 최면 같은 거죠. 나 진짜 슬퍼. 용기 형이 그 우리 그 팝듀오 나올 때 맞아 아까 그룹 듀오 맞나? 아, 그룹 듀오. 그 용기 형 표정이 약간 너무 긴장해가지고 아 나 좀 긴장했어. 나 이러고 있어. 맞아. 다만 이제 이 네. 상을 받으면은 이제 아미 여러분들한테 이게 가장 큰 그게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. 아니 이걸로 보답을 해드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컸어가지고 그게 좀 많이 아쉬운 거 같고 하는데 나 지금 봐라 멤버들이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사실 저희가 딱 하루 단체로 맞춰봤잖아요. 아, 그치. 이게 상황들이 있어요. 막날에 이제 어제였죠? 어제 하루 딱 맞춰보고 오늘 무대 올라온 건데 그 긴장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. 나 진짜 긴장 많이 했어. 아 근데 진짜 열심히 했어요. 아우 진짜 최선을 다했어요. 최근에 했던 공연 중에 가장 긴장했던 그러니까 아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이런 생각하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.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후회도 없고 되게 뭐 최선을 다해서 좋은 그래도 나름 뭐 아쉬운 부분도 물론 있긴 한데 좋은 퍼포먼스 영상을 남긴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여러분 여기서